저희들이 계획한 그 네팔어 교과서 1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5학년 때까지 국어책을 좀 같이 배우려고 하는데요. 오늘 또 변함없이 사무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있었습니까? 네, 어떻게 가르칠 겁니까? 그냥 이제 처음부터 아주 우리는 우리 손님 우리 학생들 아주 고급스러운 학생들이니까 거부터는 시작할 필요 없고요. 저는 이제 그냥 1학년부터 우리 네팔 학교에 있는 1학년 책부터 아주 간단한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부터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어디까지 어떻게까지 할수 있는지 그거 좀 알아보고 이거 괜찮으면 여기서 계속 하시고 이거 좀안 되면 이제 또 약간 나는 수학으로 갈까 생각해서 여기서 시작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오케이. 자, 해봅시다. 몇분 걸릴지 모르겠지만. 네, 어느 이제 시작할까요? 그러면 네. 디넥. 네, 시작합니다. 여기 딘 1이라는 거는 아저 보일로 딘, 에이크 딘, 퍼스트 딘이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날에는 이거 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1번 문장은 순어, 러, 번어. 뭔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설명하고 할게요. 순어 듣고 말하기. 네, 순어 그리고 번어, 순어로 번어, 듣고 그리고는 없네요 한국어로도. 네. 그냥 듣고 말하기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읽고 이제 뭔 말인지, 뭔 뜻인지 저희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걸. 두 번째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룩. 그리고 세 번째는 걸어요. 걸어요. 네, 걸어요. 걸어요. 네, 네 번째는 무소. 무소. 다섯 번째는 걸어머. 걸어머. 걸어머이나 아밀레스다케. 꼬럼이라고 하는데 걸어머. 천천히 이야기하면 꼬러머라고 합니다. 걸어머. 꼬럼 하면 뭐가 밑에 약간 이렇게 해야 돼요. 오케이, 꼬러머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여섯 번째는 쓰는 방식이 좀다 틀렸어요. 하띠거든요. 코끼리라는 말이긴 하는데 하띠는 원래 이렇게 씁니다. 저 목사님 카톡으로 보낼 거예요. 오케이, 보내주세요. 이렇게 씁니다. 네, 반자음으로 되어 있네요. 네, 여기 잘못 썼습니다. 잘못 쓴 거예요. 그럼 이렇게도 쓸수 있는 거예요. 이거 쓸 수는 없고요. 이게 잘못 쓰는 거라서 원래 써야 되는 거는 저희가 보내는 대로 써야 합니다. 하띠. 핫띠 이렇게 씁니다. 핫띠. 오케이. 네. 예, 이제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첫 번째가 거를 한번 아들 룩 아들 커라요 아들 무소 네 걸러마 네 핫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뭔 뜻인지도 알려주십시오. 거르 집 룩 나무 커라요 토끼 무소 루크라는 거는 큰 나무예요. 큰 나무. 작은 나무는 작은 나무는 어떤 나무 따라 달라요. 작은 나무는 약간 우리 야채 같은 것도 나무잖아요. 야채는 그거는 그냥 야채지. 야채라고 하고요. 조금 더 밑에는 보트라고 합니다. 보트. 보트. 네, 풀꽃 보트 하잖아요. 풀꽃 나무, 풀꽃 루크. 꽃나무 네. 할 때는
보트라고 하네요. 네. 네, 이렇게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2번 갈까요? 걸어요. 걸어요. 걸어요는 토끼고요. 그리고 무소. 네, 무소는 걸럼. 뭐예요? 쥐. 아, 무사라고도 하죠. 우리 무사라고도 하는데. 무소. 네, 무사는 많이고요. 무소는 딱 하나예요. 그래서 오케이. 약간 암놈, 아니 수놈한테는 무소라고도 합니다. 아, 그래요? 암놈은? 네. 그냥 무사야, 무시 무사. 아니야? 무시? 무시, 네, 무시라고도. 맞네요, 무시. 아, 근데 그래. 무시라고는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케이. 약간 문법대로 무시는 맞긴 해요. 오케이. 오케이. 걸럼 핫띠. 꺼러 뭐. 걸럼어 핫띠. 그리고 핫띠. 핫띠, 핫띠. 코끼리고요. 걸러머 자이 띠오 만년필로기 연필로 걸러머. 아, 연필에는 여기 시사 컬럼이라고 합니다. 시사 컬럼. 시사 우리는 걸러머. 그냥 영어로 간단하게 펜슬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요. 진짜 네팔어로 하면 시사 컬럼이라고 시사 씁니다. 걸럼. 네. 2번 네. 도입. 네, 2번으로 갑니다. 아, 이번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트러헤러로 남번호. 여기 그림 보면서 뭔지 이름 알려줘야 되네요.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거 뭔지 알려주십시오. 거리. 네, 걸. 룩. 네, 룩. 걸어요. 네, 맞습니다. 걸어요. 핫띠. 핫띠, 무소. 코끼리, 무소, 무사, 무소 둘다 맞고요. 걸럼. 네, 걸음. 3번. 3번으로 넘어갑니다. 여기도 순어로 번호 문제가 듣고 있네요. 말하기. 네, 보컬이고 빠니라는 거는 약간 C가 있습니다. 여기는 보컬이고 빠니. 제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읽어야 합니다. 오케이. 걸을 재우 룩처, 루크무니 보커리처, 보커리마 빠니처, 빠니카노 무수와요, 빠니카노 거라요와요, 빠니카노 하띠뽀니아요, 서베이레 빠니카에, 빠니카에라 서베이 라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읽어줄 수 있나요? 보롱 포카리코 빠니 네. 거르체우 룩처 루크무니 포커리처 포커리마 빠니처 빠니 가너 무소 아요 빠니 가너 커라요 아요 빠니 가너 하띠 뻔이 아요 서보일레 빠니 카에 빠니 카에러 서버이 러마에. 네, 맞습니다. 이제 어떤 이야기 하는지도 압니까? 뭔 뜻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제가 할게요. 포카리 연못이죠. 네. 포카라 이름도 아마 거기 포카리가 있어서 포카라 이름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호수가 있는 호수 곳이라서 연못 보카라. 호수에 네. 물이고요. 네. 거르채우 집 옆에 나무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나무 무늬 나무 아래에 연못이 있어요. 네. 포카리마 포카리 안에는 연못 안에는 물이 있어요. 네, 물을 거기. 마시려고 쥐가 왔어요. 네, 줄가 있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커라요. 토끼가 왔어요. 물을 네. 마시려고 하띠가 또한 왔어요. 하띠도 왔어요. 하띠 뻔히 그러니까 하띠 또 하띠도 왔어요. 아니까 코끼리도 하띠도 왔어요. 왔어요. 코끼리도 네, 왔어요. 코끼리도 왔어요. 모두가 물을 먹었어요. 먹어요. 네. 물을 먹고서 모두가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네. 그리고 여기 빠니하고 뽀니가 있는데 헷갈리지 않습니까? 버니도 있었던가요? 아, 여기 있네요. 버니. 네. 하띠 뽀니 아요라고 하잖아요. 발음이 약간 똑같은 것 같아서 뽀니는 또라는 의미고요. 빠니는 물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빠니하고는 네팔에 진짜 많이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 네팔에는 마시는 물이 없어가지고 우리 트레킹 갈때 빠니는 도시가 너무 많아. 예를 들면 고데빠니, 타다빠니, 갈라빠니, 날라빠니 이렇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물에 대한 관계가 있는 도시라서 약간 물이 색깔 따라서 도시 이름이 있고요. 아, 네, 잘 읽었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오케이, 고마워요. 자, 네. 4번. 4번. 네, 자, 우리 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여기도 지트러헤러로 우떠르 번호, 여기도 우떠르 들렸습니다. 우떠르는 그렇게 쓰는 거 아니고요. 저기가 여기도. 알겠어요. 똑같죠? 거시기랑. 네,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야 된다. 이렇게 써야 맞다고 합니다. 네. 네. 우떠르 번어 여기도 그림을 보면서 답을 말해야 합니다. 오케이. 여기 우리는 거, 커, 거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한국어에도 거, 너 이렇게 거, 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다 그렇게 합니다. 거 번의 문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보히로 지트러 끼구후 이제 답이 아십니까? 보일로 찌트라 하띠호. 아, 다시 한 번요. 보일로 찌트라 하띠호. 하띠고 꼬도 있어야 하띠고. 돼요. 오라. 네, 여기 질문에 끼꼬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대답하려면 꼬도 붙여야 돼요. 그래서 보일로 찌트러 하띠고 호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거, 꼬 도르노 석청. 고 도우러너 석차 번데기 커라요 도우러너 석차. 네, 완벽했습니다. 걸어요. 여기는 꼬가 필요 없어요. 꼬라는 거는 누구라고 말하는 거니까 그냥 걸어요만 거기 붙이면 답이 다될 거예요. 꼬 대신에 걸어요. 도르노 석청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거. 더우러는 뛰다는 거죠. 뛰다, 뛸수 네, 있다. 뛰다는 뜻이에요. 달리다, 뛰다 약간 달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 하미 끼리렉정. 우리는 무엇으로 씁니까? 함이 네. 껄럼 레 렉총. 다시 한 번요. 함이 껄럼 레 렉총. 네, 맞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함이 꼴럼레 렉처. 우리는 여기 컬럼은 뭐라 그래요? 펜으로 펜이라고 하나요? 오케이, 팬. 펜으로 씁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네, 4번도 잘 끝났었습니다. 마 번이 우더이나 걸럼 마 렉총 마. 아니요, 꼴럼마는 안 돼요. 꼴럼마 쓰는 거는 꼬름에다가 쓰는 거는 느낌이요. 마라는 거는 에다가. 그래서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5번은 롱 버러. 여기는 약간 색깔이 너라고 하는 거니까 색깔이 너 수가 있나요? 안 되죠. 색깔을 입혀라는 뜻이거든요. 버르누니까요. 네. 네. 이게 남게요요 요스코남 브린저로이나 뭐예요? 가지오 가지. 이거요? 가지요. 네팔말 마케차. 벤다, 번다, 벤다라고 합니다. 벤다. 약간 이거는 지역마다 다르긴 하는데 우리는 머이군도 맞아요.
바이군? 바이군이? 바이군이 아니고 바이군이라고도 합니다. 바이군 이거는 인도 말이에요. 바이군. 바이군이는 아니고요. 베이군이라고 하고 그리고 네팔 사람들은 벤다라고 합니다. 벤다. 아, 번따, 오, 번따. 네, 번다, 벤다. 네, 똑같아요. 근데 똑같아, 벤따, 틀리지, 번따. 아니요, 이거 어떤 누구는 번다라고 하고 누구는 벤다라고 하고. 오케이. 오, 수업 끝났어요. 네, 오늘이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잘 끝났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시간도 딱 정확해요. 15분.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